오늘도 택배 개봉기를 찍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제품 군이냐면 캠핑에 또 미쳐가지고 캠핑용품을 엄청 샀어요. 캠핑용품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사실 3일 뒤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서 쓸 용품들. 여기는 뭐 잡동사니. 오늘 박스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벌써 뜯기가 좀 무섭긴 한데요. 일단 작은 거부터 도전! 자. 여기는 와우 영양제들. 우선은 질유산균.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시켜본 것 같거든요. 두 개를 시킨 거고 원래는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그걸 먹었었는데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피부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사봤어요. 이거는 MSM이라고 식이유황 관절이 같은 데 뭐 좋다 했나? 근데 아무튼 이게 다 염증 이제 잡아주는 데 좋은 그런 거라 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알약이 진짜 크고 진짜 하얀색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피루리나. 이것도 염증에 좋은 거래요. 뭐야? 완전 초록색, 초록색이야. 우와 진짜 신기해. 이런 알약 처음 봐. 완전 이런 초록색깔 약이거든요? 하루 6개를 먹으래. 그 다음에 요거는 노니. 노니도 염증 완화해준다고. 3개 다 그냥 염증에 좋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우와 캡슐에 회색깔 가루가 들어있어요. 제가 얘네 3개 다 안 먹어본 영양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펜인데요. 일반 펜이 아니고 유리에다가 쓰는 수성 마카펜이거든요? 뭐야 왜 안 나와? 아니 이거 왜 안 나와? 가늘게 써지는 펜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샀거든요? 배송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대로 안 나오네? 뭐야. 그 다음에 이거 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들어있고 이걸 열어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제품들 제가 고르고 무료 제공받은 화장품들. 화장품들을 이제 또 많이 골라봤거든요. 에이딕트라고 약간 향 그런 제품들 나오는 브랜드더라고요. 여기 이제 향수 중에서 이 에이딕트 오드 퍼퓸 이더 피치 이 향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복숭아 향이래요. 궁금해서 이걸 한번 골라봤거든요. 슝. 이더 피치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궁금해. 복숭아 향? 우와 근데 뭐야? 향수인데요. 기름층이랑 나누어져 있네? 나 이런 향수는 처음 보는데? 신기하다. 그럼 흔들어야겠네? 오 신기해. 섞였어. 궁금.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첫 향은 복숭아의 청아한 수분감에서 시간이 갈수록 은은한 우드 향취가 뒤섞여 사랑에 빠져 발갛게 달아오른 두 뺨을 연상시킨대요. 뭔가 복숭아 향이라 해서 되게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만 생각했는데 복숭아 같으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중성적인 그런 향이네요. 얘네들은 뭔데 네 개를 시켰냐면은 고체 향수래요. 고체 향수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이게 네 개가 아마 전부였나? 그래서 그냥 너무 궁금해서 다 골라봤거든요. 이게 뭐야? 튜브 개봉하는 핀이래요. 너무 이쁘게 생겼다. 네 개의 고체 향수가 있고요. 일단 후기가 제일 많았던 거는 요거 머스크. 그리고 저도 머스크를 너무 좋아해서 머스크를 제일 먼저 골랐어요 사실. 근데 되게 가벼워요. 신기해. 여기가 막혀있고 핀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나왔어. 약간 반투명한 겔 같은 타입. 이렇게 신기하다. 제형 자체도 신기하네. 좀 따뜻한 머스크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추운 날에 잘 어울린다, 이거는. 머스크가 주는 관능적인 느낌과 바닐라의 달달하고 포근한 향이 나를 더 부드럽고 성숙하게 표현해줍니다. 딱 그런 느낌이네. 바닐라 느낌. 이런 향수는 무겁기도 하고 유리고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향수를 제가 가지고 다니진 않거든요. 이런 거는 핸드크림처럼 딱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네 개를 다 골라본 것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뮤게. 청초하고 싱그럽게 피어난 맑은 은방울꽃의 향이 느껴집니다. 호수의 백조에게서 영감을 얻은 이 향은 너무 순수하고 맑아 때로는 짓밟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유혹이 느껴지기도 한데요. 네. 통이 이런 통이라서 이건 통 아시죠? 연고통 같은 거. 이렇게 꽉 누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거 아시죠? 여기 이만큼
완전 매트하게 싹 사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막 끈적끈적하지 않고. 그냥 달달하고 그러냐. 어우, 너무 좋다. 머스크 향이 생각보다 바닐라 그 느낌이 많이 나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바닐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뮤게가 맡으면 기분 좋아지는 꽃향 나는 핸드크림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네. 다음도 약간 꽃 느낌으로 가볼게요. 튜베로즈. 달빛 아래 퍼지는 관능적인 튜베로즈의 향은 독처럼 치명적이지만 부드러운 우아함을 가진 흑조에게서 영감을 얻은 향으로 오묘한 매력이 공존하는 고혹적인 향. 아, 튜베로즈는 내가 안 좋아하는 향이야. 장미 향인데 뭔가 조금 이상한... 죄송해요. 뮤게는 꽃인데 되게 상큼하고 밝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면 튜베로즈는 되게 막 어두운 장미 그런 느낌인데 그냥 향 자체가 뭔가 좀 희한해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샌다로드. 비가 온 뒤 울창한 숲속을 걸을 때 살짝 젖은 흙과 나무에서 올라오는 깊고 진한 샌다로드의 향. 어, 이거는 완전 그 향인데. 피톤치드. 저 향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 이거는 사람 몸에서 나도 되는 향인가? 이건 어디 사우나 같은 데서 나는 향인 것 같은데. 되게 엄청 시원하거든요. 약간 박하처럼 막 약간 톡 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있으니까 뭔가 자연스러워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중성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 원픽은 뮤게로 할게요.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핸드 바디워시 히노키. 궁금하다. 히노키 향이는 시원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향? 뭔가 어디 고급 미술관이나 펜션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 멋있네 여기 제품. 이제 이것들이 에이딕트 룸 스프레이 그 두 개를 제가 골라봤네요. 하나는 히노키 207, 하나는 룸 넘버 205라는 거거든요. 방에서 좋은 향 났으면 좋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뿌리고 싶어가지고. 오! 얘도 올리브 색상. 룸 넘버 205. 어, 뭔가 신기하다. 완전 이거는 하나도 안 달달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설명을 잘 못해. 마치 클래식한 고급 호텔의 룸에서 힐링하듯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향. 제가 이거 딱 맡자마자 뭔가 호텔이나 막 그런 데가 생각났거든요. 달달하거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시크한 그런 향이에요. 뭔가 차갑고. 그 다음에 이거 히노키. 얘는 조금 더 뭔가 시크하다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나는데 그냥 좀 약간 결이 비슷해요, 둘이. 너무 향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덴스 베럴 칫솔인데 칫솔이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세 개. 플라스틱이네. 나는 뭔가 여기도 다 실리콘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 헤드가 보면은 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삼중 실리콘 미세모래요. 그리고 헤드가 분리돼가지고 열탕 소독이 가능하다고 하고 열탕 소독이 되니까 6개월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다음 이거는 피카소 메이크업 브러쉬 클렌저. 여기 이런 작은 계량 컵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브러쉬 빠르라는 건가? 클렌저를 비커에 붓고 모에 충분히 적신다. 다음으로는 딕셔니스트 온리 마더워터 페미닌 워시. 저 여성 청결제인데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됐어! 그 다음 이거를 열어봐야 돼요. 이거를 먼저 큰 거를 열고. 우와. 아!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삼각대도 있는데 이걸 또 왜 샀냐면 이거 근데 너무 크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우와! 오 되게 신기해. 이걸로 딱 누르니까 딱 펴지네? 이렇게. 아 조금 특이하네 방식이. 제가 삼각대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산 이유는 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우 복잡해.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통 삼각대는 저는 촬영을 하니까 유튜버니까 카메라만 이렇게 달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려면은 그 거치대 있잖아요. 따로 된 거. 그거를 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밖에서 촬영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뺐다 꼈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신도 없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는 카메라를 달고 핸드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촬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카메라로는 영상 찍고 밖에서 사진 찍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블릿을 거치도 하더라고요. 오 대박 진짜 되네. 이렇게 태블릿 또 거치가 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캠핑 가서 태블릿 보고 하기에도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오 근데 진짜 좋다.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다. 튼튼해 보여요. 지금 찍고 있는 삼각대는 이런 거고 지금 새로운 삼각대는 이래요. 훨씬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무겁긴 하겠죠? 저거 삼각대랑 같이 온 제품이 리모컨. 이거 좋다. 이거 고리도 있고 C타입으로 충전해서 쓰는 거여가지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요이치에서 또 고른 게 제가 기존에 요이치 충전선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좋아가지고 제품이 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사봤거든요. 하나는 요거. 요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USB로 돼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건데 세 가지 타입으로 바꿔 껴가면서 쓸 수 있는 거. 나가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선 길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럴 때 요거 꽂아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샀고요. 그다음에 또 USB 이런 콘센트 또 잘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하고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참 이거 이거는 저 삼각대 때문에 산 건데 볼 헤드거든요. 볼 헤드. 이제 이 삼각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처음에 망설인 게 이게 끝이에요.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각도 조절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안 되면은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볼 헤드가 있으면은 따로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사봤어요.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로 여기다가 카메라를 끼워서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좋다. 아주 든든하게 삼각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큰 애들로 갈 수밖에 없어. 갈게요. 이거 여기 써 있죠? 이런 제품이에요. 듀플렉스 스탠드형 리모컨 서큘레이터거든요. 리모컨 껴놓을 수 있습니다. 이 헤드 부분이 원래 쓰던 선풍기 같은 거에 비해 작으니까 되게 귀엽다. 저는 오 이렇게 오 시원해. 오 이런 서큘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 가서 쓸 거 미리 시킨 건데 등이에요. 등 방등. 이거 이제 깔끔한 LED 등을 골랐고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방 불을 끄고 켜고 광량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런 등을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문 닫기. 이제 본 집은 아파트라 되게 큰 샤시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집에 2012년에 이사를 왔는데 아마 창문을 청소를 단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서 보면은 밖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가족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나 봐. 근데 저는 이제 창문 밖에 뷰가 있는데 왜 창문을 그렇게 안 닦고 밖을 안 보면서 살까? 그래가지고 아 나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창문 요즘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알아서 돌아가는 거 그걸 사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하나 주문을 미리 해놓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로봇 청소기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창문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지금 아마 양쪽이 자석이에요. 자석이어서 지금 얘네를 꽉 붙이면은 떼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창문을 사이에 놓고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문 닦는 거 중에는 후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저도 이걸로 한번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로봇 청소기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이게 자력 조절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력을 더 세게. 만약에 유리가 더 두꺼우면은 자석을 더 세게 하고 얇으면 좀 약하게 하고 너무 세게 하면 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별 신기한 제품들이 다 있죠. 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한번 하면서 또 보여드릴. 이거 자력이 너무 세. 그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 구매를 해본 게 이건데 방충망 청소하는 거래요. 먼지 쌓여가지고 더웠잖아요. 추가로 구매해봤습니다. 까는
하나 들어있는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옷걸이예요 여러분. 뭐가 특별한 옷걸이냐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끈 있는 거 그런 거 걸 수 있는 거고, 일반 이런 세탁소 옷걸이에다가 걸면 이렇게 계속 걸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깨뿔이 안 생기고. 오 근데 신기하다. 난 이 부분에 어깨뿔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접어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그리고 논슬립이라서 잘 안 미끄러지고. 자 이제 캠핑용품 이 범랑 그릇 접시 얘네들 있어요. 똑같은 제품들. 제가 이번에 판교 갔었을 때 얘네들 가져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애초에 얘네를 캠핑할 때 쓰려고 샀던 거거든요. 얘네가 나중에 이제 뭐 사라지기 전에 더 좀 사놓고 싶다 해가지고 아이보리 색깔로 좀 맞추고 싶어서 아이보리 색깔로만 여러 개 주문했거든요. 작은 요거트 볼인데 저는 밥그릇 접시랑 요 큰 시리얼 볼 숟가락이랑 포크 이것도 아이보리 색깔 한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만 더 골랐습니다.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착착착 포개지는 점이 너무 좋아요. 안에는 철이고 그 유리로 입혀가지고 하는 게 범랑이거든요. 깨질 위험성이 유리나 도자기보다 훨씬 안전한 거고 플라스틱은 좀 쓰기 그렇잖아요. 그릇을 서비스도 주셨네요. 우와 나 그립톡인 줄 알았는데 그립톡이 아니고 벽에 붙여서 쓰는 후크 같은 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센스 있게 또 아이보리 티스푼을 하나 넣어주셨네요. 안 그래도 이거 다른 색깔로 두 개 있는데 좋네요. 이거는 우와 이거 되게 가볍다. 꼼지락 탄소 온열 매트 USB를 꽂아서 쓸 수 있는 온열 매트예요. 그래서 제가 추위를 워낙 많이 타니까 캠핑할 때 컴팩트한 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온도 조절이 돼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일단 성능은 써봐야겠지만 너무 가볍고 좋다. 파우치 있고 다음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전구 되게 많아. 아 파티라이트입니다. 저 이것도 캠핑할 때 조명인데요. 예쁘기도 하고 엄청 밝은 거. 갖고 싶고 이게 좋은 걸 알지만 비싸서 그냥 이걸 안 사고 그냥 싼 앵두전구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캠핑 가서 진짜 바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걸 사면 돈 아낀다고 중국 투자 무조건 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엄청 밝아가지고 다른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10m 19짜리 주문을 했고요. 이제 이걸 내가 고르는 거고 여기다가 전구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디밍 전구라 해가지고 밝기 조절이 되는 거래요. 제가 원래 기존에 봤던 제품은 밝기 조절이 안 되고 엄청 밝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절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밝기 조절이 되는 걸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라탄 갓 이렇게 껴주는 거죠. 예쁘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주문한 것들이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하나 고리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디 걸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거를 10개를 주문을 했고요. 걸어가지고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비너. 그 다음에 7짜리 멀티탭. 밝게 조절되는 전구를 샀다 했잖아요. 조절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전원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조절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에만 해야지 그 조절이 쉬우니까 이걸 샀거든요. 대박 진짜 밝죠. 켰을 때는 이게 100% 밝기고 멀티탭으로 껐다 키면은 이게 50% 그 다음에 다시 하면 30%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역시 캠핑용품은 한 방에 좋은 걸로 가자.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무서워. 아이고 아 힘들어. 짜잔 100원이에요 100원. 사실 캠핑 가서 쓰기보다는 이제 제가 본 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캠핑용품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쓰고 그리고 외관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짐 옮기고 할 때. 우와 크다. 이게 원래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건가? 박스는 하나 이게 더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약간 테이블처럼도 쓸 수 있게 보통은 안에 있는 걸 꺼내려면은 이 상판을 들어 올리고서 꺼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오, 이렇게 뒷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상판을 열지 않고도 여기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끔.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택배 개봉기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